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만들려고 벼르고 있었던 그란디스의 공주님 카데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계가 많이 나오는 만큼 살짝 재미의 연계가 삐끗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카데나는 다양한 웨폰 스킬을 활용한 다이나믹한 연계가 눈에 띄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대충 편집으로 메꾸기가 어려울 정도로 컨트롤이 필요했던 캐릭터였습니다. 우선 사냥부터 살펴보면 사냥은 생각보다 무난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범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이동에만 적응되면 사냥은 무난하게 유니온 육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킬을 한번 살펴보면 강제 이동을 하는 웨폰 스킬이 5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하는 스킬이 성원 커팅 시미터, 성원 스트라이킹 그립, 성원 스크래칭 클로가 있고 강제로 뒤로 이동하는 스킬이 성원 슈팅 샷건, 성원 릴리징 봄으로 전부 강제 이동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많은 수의 웨폰 스킬을 사용하는 카데나의 특성상 이러한 강제 이동을 캔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캔슬이 체이스 캔슬입니다. 성원 커팅 시미터 체이스 같이 스킬 사용 후에 체이스를 누르면 강제 이동이 캔슬이 됩니다. 동일하게 성원 슈팅 샷건 체이스, 성원 릴리징 봄 체이스처럼 다른 스킬에서도 체이스 캔슬을 사용하면 제자리에서 딜링을 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체이스를 누르면 강제 이동이 캔슬이 되는데요. 다만 시미터 체이스 연계의 경우에는 공중에서 캔슬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라면 나중에 익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샷건처럼 뒤로 강제로 이동하는 스킬은 샷건 클로 연계를 하시면 간단하게 제자리 캔슬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미터 샷건 클로 연계를 위해서도 샷건 클로 연계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브릭은 공중 이동으로 살짝 뛰면서 앞으로 가는 스킬인데요.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서 사용하면 더 높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위쪽 방향키를 누른 상태로 브릭을 사용한 다음에 클로를 한번 누르면 간단하게 제자리 캔슬을 할 수 있습니다. 메르의 스노프처럼 일정 높이가 없으면 클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 릴리스 봄은 점프한 후에 던지면 제자리에서 던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체이스로도 캔슬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편한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프는 공중에서 잠시 채공되는 스킬인데요. 후딜이 조금 있으니까 클로나 체이스로 캔슬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스킬이 체이스와 클로로 캔슬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그냥 스킬 사용 후에 클로와 체이스만 누르면 된다고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적응만 되면 메르처럼 사냥터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친구라서 아직까지는 사냥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웨폰 버라이어티 8스택 유지는 요즘은 정말 많이 편해졌는데요. 일단 체인 아츠 크러쉬를 사용하면 웨폰 8스택이 단숨에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서로 다른 웨폰 스킬을 번갈아 쓰시면 됩니다. 보스로 들어오면 평타 캔슬이 추가되기 때문에 다소 손가락이 부족한 기분이 듭니다. 카데나의 기본 공격 스킬인 체인 스트로크는 이렇게 1타와 2타로 공격 모션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트로크 1타를 사용한 직후에 발동되는 스킬에 한해서 최종 데미지 15%가 한번 적용되는 조건부 버프가 있기 때문에 평타를 웨폰 스킬과 적절하게 조합해줘야 합니다. 강제 이동 스킬만으로도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평타까지 중간에 조합하는 것이 살짝 어처구니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데미지 15%가 진짜 엄청 큰 스펙이라서 아무래도 평타 조합에서 카데나의 숙련도 차이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평타를 조합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스트로크 1타인 1을 살짝만 돌려주고 바로 웨폰 스킬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직후에 사용되는 스킬에 한 번만 적용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려면 진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평타 캔슬 이외에도 카데나 유저들을 기다리는 복병은 많습니다. 그건 바로 웨폰 연계인데요. 웨폰 스택이 갱신될 때마다 나오는 추가타가 카데나 딜링의 핵심 중에 하나라서 정신없는 보스에서 얼마나 웨폰 연계를 자유롭게 하느냐가 카데나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회성 최종 데미지 버프인 평타 캔슬부터 시작해서 웨폰 스택 갱신으로 인한 추가타를 위한 웨폰 스킬 연계, 그러한 웨폰 연계를 제자리에서 하기 위한 제자리 캔슬이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계 군단들 때문에 진짜 재미처럼 손이 순수하신 분들은 안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은 연계 중간에 생존할 수 있는 스킬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웨폰 버라이어티 버프에 0.25초마다 연계 시에 최대 체력 빌의 데미지 25%
5%를 막아주는 보호막이 생성됩니다. 그동안 비슷한 연계 캐릭터인 블래스터에게 항상 비교되었던 연계 중의 방어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결국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손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웨폰 8스택 유지용이었던 터프어슬이 45초 쿨에 2초 지속하는 무적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카데나는 조금 잊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중 발동도 가능해지면서 공중 연계 도중에 발생한 위험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카데나는 조금씩 행복이라는 문턱에 가고 있는데요. 또한 클로우와 응대거를 제외한 웨폰 스킬에 슈퍼 스탠스 효과가 추가되면서 연계 중에 발생하는 의문사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크사이트의 추가 발동입니다. 체이스뿐만 아니라 웨폰 스택 추가타가 터질 때도 다크사이트가 발동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생존이 많이 유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연계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미처럼 손이 순수하신 분들은 미국으로 자주 여행을 떠나실 것 같습니다. 보스 시작은 카데나의 기본 디버프를 먹이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듯이 나이프에 있는 반값 디버프부터 시작해서 스트로크와 메일 스트롬에 붙어있는 슬로우 효과를 보스에게 발라줘야 합니다. 추가로 위크 포인트 컨버징 어택을 10스택까지 전부 채워서 크뎀을 받으려면 생각보다 유지해야 할 디버프의 수가 많습니다. 공포 출혈, 슬로우, 혼미, 바인드처럼 자연스럽게 스킬 사용 시에 채울 수 있는 스택부터 시작해서 마법사 링크의 5차 공용인 베논버스트로 중독까지 먹이면 자체적으로 넣을 수 있는 디버프는 총 7개입니다. 공용을 제외하면 상시 유지가 총 6개이기 때문에 보스 때는 스탯창 크확을 88%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스탯창에 표시 안 되는 크확이라서 보스에서만 88%를 유지해주시고 사냥 때 크확은 유니온 프리셋 등으로 보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로 전부 채워도 7개가 최대라서 팔라딘같이 디버프가 많은 친구들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크뎀이 상대적으로 높은 친구이기 때문에 크뎀 효율이 좋지 않다는 것도 챙겨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카데나의 웨폰 스킬 사용 전에 평타 캔슬을 넣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원을 한번 그리면 생성되는 최종된 버프가 다음에 사용되는 웨폰 스킬에 적용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됩니다. 제논처럼 풋 키보드를 사서 평타를 웨폰 전에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로 손가락 부족 현상에 많이 시달립니다. 다들 알고 있듯이 8개의 웨폰 스킬의 쿨이 저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웨폰 연계 전에 평타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에 맞는 콤보를 익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해진 콤보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충 평타 1타 나이프 1타 봄이 기본이고 여기서 연결해서 1타 나이프 1타 봄 1타 샷건 1타 브릭 1타 클로 같이 새끼를 쳐나가는 연계라서 진짜 무궁무진한 연계의 길이 카데나에 있습니다. 1타 윈데거 1타 배트 3타 같이 극딜 때 유용한 콤보도 있으니까 아무쪼록 본인에 맞는 연계 콤보를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극딜도 버프와 설치기 소환 이후에는 쿨에 맞는 콤보를 넣다가 깠다가 쿨이 돌아오면 깠다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레전드를 보여주신 야구 대표팀에게 추천하고 싶은 카데나입니다. 지난주 제논에 이어서 약간 진지하게 발 키보드가 필요했던 카데나였습니다. 평타 캔슬 부분이 들어가면서 캐릭터의 난이도가 급속하게 높아지는 기분이라서 손이 다소 빠른 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